여보, 응? 행복해? 맞아, 아빠. 응? 이게 4만원 짓고시야. 우리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아빠 이거 틀려줘.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그냥 얘네를 보고 있는 게 행복해. 그래? 아, 장갑이다, 장갑. 똑같아, 너무. 어서오세요. 오늘은 꽃을 사러 왔습니다. 여기 화훼단 데가 있다고 해서 한번 처음 와봤는데 엄마가 꽃꽂이 좋아해서 꽃꽂이 한번 사러 왔거든?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개 살 거예요. 여기 꽃이 별로 없는데? 여기는 별로 없다. 꽃이 안에 있나? 장미 냄새 난다. 야, 시들지 않는 꽃이 있어. 아, 이거 알아. 응. 뭔데? 옛날에 엄마 그 본사 그거 할 때 꽃다발이다. 이거 봤어. 서풍이 아닌데? 이쪽은 꽃다발 위주로 파는 데고, 저쪽 옆에 가면 사장님이 저희 수채가 가면 좀 꽃꽂이 할 수 있는 꽃을 판다고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상정면 갈산리 717-7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여기 꽃꽂이 꽃 같은 거 좀 살 수 있어요? 이따 왔어. 괜찮아. 아빠, 나 알레르기 오면 어떡해? 전 강아지라 괜찮아. 고양이 아니잖아. 여기는 도매라고 합니다. 아니, 아빠 언제는 털 알레르기라며. 아니야, 저기 서진이는 고양이 털. 강아지 털은 아니고. 여기도 수채화인데 다 도소매하는 데인가 봐요. 그래서 도매, 예, 도매하는 데라 구매할 수가 없어서 다른 데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세 번째 매장 왔습니다. 이쪽에서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도 도매 소매하는데. 여기 있네. 물어보자. 조금 더 살 수 있는지. 여기 화분갈이도 해주신대. 아, 진짜? 꽃 화분갈이도 해주신대. 우리가 가져오면 여기서 해주는 거야? 와. 엄청 예쁘다. 나도 이런 걸로 갖고 싶어. 근데 이게 화분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아빠, 아니야, 이게 끝난 생차는요. 내가 그냥 그렇네. 가는 거고. 근데 하려면 저런 거 사기 도자기로. 아빠, 대수는 생차는. 왜냐면은 제가 만약에 이런 게 쓰러져도 그 우리 폴리싱이랑 안 깨질 거야.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네. 여보, 오빠가 잘 찾았지? 더워. 이것도 이뻐. 여기 좀 더워. 이것도 이쁘다. 화분도 이쁜 게 엄청 많네. 저기 절대 꽃은 절대 만지지 마서는. 나 이건 하고 싶어. 이거 이거잖아, 우리 집에 있는 거. 맞아. 여기는 꽃이 있어서. 근데 이 정도라고. 우와, 엄청. 이 대단. 우리가 우리 꽃이 엄청 뜨뜨. 사. 예쁘다. 중국 사람. 앞으로 여기로 오면 되겠다. 너무 예쁜데? 와, 꽃이 너무 엄청 많고 예뻐요. 향기도 좋고. 아빠 너무 좋아. 시원한지 여기? 날씨가 더워서. 나가면 덥지. 우리 꽃이 왜 죽은지 알겠어. 왜? 우리가 너무 뜨겁게 해서야. 아, 이건 시들지 말라고 저온으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집 온도가 200도야 넘어. 그래? 우리 집에 에어컨 한 100대 정도 많이 나와. 이렇게 하면 되어야 돼. 시들 것인데? 어? 어머니, 이거 어떻게 파는지 몰라. 사장님, 이거 가격은 다 천차만별이죠? 왔다. 아, 여기 좋은 데 발견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아빠, 나도 한 개 살. 사장님, 여기 분갈이도 해주시고 하시죠? 네. 흰색이에요? 네, 흰색이요. 아. 이거 집에서 이제 꽃꽂이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와요? 많이 와요? 아, 그래요? 집에서 보시려고. 저희 단골 되겠습니다. 아마도? 왜? 춥지? 아, 살짝 추워. 나 추워서. 소원이 서진 골랐었고? 북한인의 수국이었네, 이런 것 같은데. 서진 수국. 서원이는 골랐어? 네. 야, 너 멋지다. 이게 수국이, 이게 아직 덜 핀 건가요? 아니야. 이거랑 틀린 거예요? 네. 포인트.
잘 어울리는 흰색. 아, 보라색이 흰색 잘 어울려? 아마도. 이거나 이거 이런 거 아니야? 다 예쁘다. 이거 부케, 아, 부케 이런 꽃 같아. 응? 그지? 여기서 30초 가면 거짓말 해. 돌이 길이 좋아. 골라. 되게 조심스럽다. 얘 뭉탱이로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넣어요? 아, 원래 1개씩 하나요? 네, 원래 이렇게 다는 거. 나도 너무 좋아. 다녔냐? 지지면 갑자기. 배부이면 되게. 와. 배부이면 싫어한다는 뜻이야? 아니야, 좋아한다는 뜻이야. 와, 되게 푸신푸신해. 근데 이거 간식을 계속 받아, 이 사탕. 나 이거 사고 싶다. 너 골랐잖아 벌써. 너 비싼 거 골랐대 너는. 이거 사고 싶다. 야, 그것도 예쁘긴. 니네들이 보라색을 좋아하는구나. 나는 연한색 그랬어. 나는 진한 색깔. 골랐어. 끝. 아빠 근데 이거 연한색 두 배 더 늘려야 될 것 같아. 여기 매장도 넓고 좋다. 매장도 넓고. 매장도 넓고 볼 것도 많고. 추운데 있다가 더운데 나오는 게 좋지. 더워. 냄새 아주 좋아. 응, 냄새 맡아도 돼. 너무 근데 얘는 물만을 좋아하는 거야. 물 많이 좋아한대. 가서 꽃꽂이 하자. 아빠 근데 우리 화분은? 우리 꽃꽂이 할 거야. 응? 화분은 다음에 와서 우리 한번 분갈이 한번 해보자. 여기서 우리 거실에 있는 거. 아 그거 할 거야? 아 여기 완전 만족입니다. 매장도 넓고 종류도 많고 와이프가 엄청 마음에 드네요. 다만 좀 금액이 나갔네요. 어떤 게 제일 비쌌어요 뭐? 수구 이게 얼마야? 이게 서운이 이게 더 비싸대요. 한 송이. 아 한 송이에? 이거보다 더 비싸대요. 아 그게 여보. 응? 행복해? 맛있다. 응? 아빠 나 라라라 자 꽃꽂이를 시작합니다. 아까 발견한 게 있어. 뭐? 이게 조금 시들었어. 아, 이게 제일 비싼 거 아니야? 제일 비싼 꽃을. 이거. 그거 이게 제일 비싼 거 아니었어? 이거. 이게 그게 제일 비싼 거였어? 이게 12,000원. 이한 송이에? 와, 비싸긴 비싸. 이쁘긴 이쁜데. 그렇지, 이쁘지. 이뻐서 이거 골랐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비싼 게 이거래. 그거? 이 한 송이. 그래, 이거는. 이 근데 이거. 이건 주황색 꽃에 이 보라색인가? 파란색을 물들인 거래. 물들인 거. 안 예쁜데? 우리 아들이 고른 거, 한서원이 고른 거. 서원이 고른 거? 서진이는 이거 수국 골랐고. 아, 수국도 예뻐. 이것도 되게 신기해, 이거. 뭐야? 소나무 그림이 이렇게. 이거 메리골드. 아, 그게?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건 길에서 많이 보는 거 같아. 길에서. 주황색 그거. 근데, 혹시 이거는 우리 그때 마트 가서 샀던 거랑 비슷하다. 이거 되게 조금이야. 그지? 그건 비슷해. 많이 샀던 거고 요게 진짜 이쁘긴 이쁘다 비싼 게 아빠 예쁘잖아 예뻐? 응 성훈이 니가 고른 거야 진짜 미쳤다 무슨 얘 이거 다 이게 들어주면 한 번씩 이거 한번 다시 해줘야겠네 수국은 물을 좋아해서 그렇게 물을 해줬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줬고 나중에 이게 없으면 다시 여기 안에 물 채워야 되네 꽃병에 물을 채운 다음에 꽂을 거야 서원이는 거기다 할 거야? 거기다 하는데 근데 이거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은데? 그 한 명은 더 잘라서 서원이가 뭐? 오! 정말 미안해 벌써 과감한데 우리 아들? 좋았어 이만큼만 딱 두 개? 두 개 꽃병을 했어 이거 빨리 잡고 어디다 놓을게 물도 거기 넣어야지 물 서원아 넣었어 꽃병을 했어 여기다 올려줄 거야? 딱 맞네. 좋아. 좋아? 자, 물 쐬고 나왔어요. 네. 엄마, 나 물 쐬고 왔어. 괜찮다. 엄마. 안 들어가. 저걸로 해야겠다. 구멍이 작아? 잠깐만. 그냥 얘네를 합쳐버려야겠다. 여기요. 이게 4만원 짓고시야. 우리 사기 당한 거 아니야? 아빠, 이거 틀려줘. 이거 좀 해주세요 제발요 나 좀 끼워주세요 나 피할 게 있어요 이거 한 번만 이거 아빠? 무슨 냄새야? 꽃냄새
그러니까 무슨 다른 맛 같아. 향기로운 냄새? 얘 근데 너무 이쁘긴 하다. 비싼데. 저 이제 가볼게요. 신비로워. 저기 나 이제 가볼게요. 서우진 입고 가. 안 하는 게 낫겠다. 엄마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만 해도 되구나. 예뻐 예뻐. 아 끝났어? 응. 내내 끝이야. 근데 저 수국이 너무 가렸다. 좀 옆으로 틀면 어때? 수국이 좀 나. 나오게? 어 그걸 돌리면 지금 그치 좀 그 얘기야. 수국 비싼 곳인데 뒤에. 얘가 좀 비싼데? 그다음에 수국이래며. 아니야 서진이 거야. 아 서원이? 수국은 안 비싸댔어 그렇게. 자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나눠 맞대. 서원님 벌써부터 꼬꼬지하네. 아 이거는 괜히 샀나 봐. 이런 잎이 너무 많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꽃만 이렇게 넣을까 봐. 잎은 하나도 안 나고? 어? 잎을 왜 넣어? 꽃만 넣을까 봐. 내 마음이잖아. 그렇지. 요 마음이지. 그치? 이렇게 하면 행복해? 근데 얘네를 보고 있는 게 행복해. 그래? 그런 행복이 아 오빠가 시골 가서 이렇게 혼자 막 밥 해먹고 이런 게 행복하거든? 그런 행복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 오, 서훈아 무슨 일이야? 여기 근데 이게 너무 좋네. 이렇게 떨어지겠다. 쓰러져 조심해. 이거는 나중에 우리 환경 오염되지 않게 다시 나중에 심어줄 거야. 이거는 쪽쪽이 쪽쪽이 하고 시작했어. 쪽쪽이다. 꽃이 왜 이렇게 예쁘지? 아니 너무 짧아. 오빠 항상 얘기하잖아. 여보가 더 예쁘다고. 솜사탕 같아? 그치 너무 귀여워. 솜사탕 쪽쪽이 솜사탕. 이렇게 해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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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두 번째 완성. 귀여워. 이 쪽쪽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쪽쪽이. 이거 나중에 쓰니까. 아 너에게 꽃 선물 사랑합니다 선생님. 시원한데 이건 나중에 우리 먹자. 씻어가지고 오늘 고기 먹을 건데 고기 싸 먹을래? 진짜 근데 깻잎같이 생겼어. 머위 어? 머위 아니 깻잎이야. 너 근데 먹을 수 있어? 응?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냐고? 맛은 넣겠지? 마지막 남은 장미. 아빠 이거는 나중에 우리 쓰자. 근데 너무 입이 너무 많아. 떼야겠지. 이번 입이 좀 있는 게 좋은데. 아닌데? 나는 꽃만 있는 게 좋은데. 그래? 야 물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이게 피면 예쁠 거야. 장미? 애기 장미? 저 이거 사진아 꽃 예뻐? 어때? 엄마가 꽃꽂이 한 거 어때? 오 야 응?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